안녕하세요. 청약의 신 IMF 정지영입니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 3호 아파트의 새 이름 레미안 레벤트스. 여력이 된다면 꼭 청약해야 되겠죠? 이번에 가장 궁금해하실 세대 내부를 방문했습니다. 자, 들어가 보실까요? 레벤트스 견본주택은 레미안 갤러리 3층에 위치해 있고 확장형 84A 타입 한 세대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84A 타입은 채광과 통풍이 좋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거실, 주방, 방 4개,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 가구, 마감재 등 자신의 취향대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처음 맞이하는 공간, 현관은 엔지니어 스톤 바닥과 디딤판, 신발장 가구 판넬 마감, 신발장 하부 조명, 그리고 자동 중문까지 고급스러운 현관을 만들었습니다. 왼쪽 수납장은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네요. 오른쪽은 개방감을 주는 워크인 오픈장이 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 정말 넓네요. 현관에 이런 곳이 설치되어 있으면 뭐 골프백, 유모차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SID인데요. 외출 전에 날씨, 주차 위치, 엘리베이터 호출 등 현관의 위치에 있어서 정말 편리하겠네요. 그리고 사람을 인식하는 중문입니다. 아, 유리 패턴도 정말 고급스럽네요. 현관을 지나 마주하는 욕실입니다. 아, 욕실 고급화 옵션이 적용돼서 와, 세면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고요. 외산 세면기 수전도 있고, 이게 뭐냐면 와, 조명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유럽산 바닥 타일과 벽체, 니켈형 샤워 부스까지 있고요. 선반형 샤워 수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편리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욕실장에는 넉넉하게 수건을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욕실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침실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홈 오피스로 설치한 공간입니다. 침실 간 동선으로 서브 마스터룸으로도 사용 가능하답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자녀방, 홈 오피스, 취미실, 서재 등으로 꾸밀 수 있고요. 붙박이장도 설치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짜잔! 키친허브와 외산 주방 가구가 적용된 주방입니다. 키친허브를 선택하면 침실 하나가 이렇게 팬트리 구조로 변하는데요. 와, 수납 공간이 정말 넉넉합니다. 침실 하나를 주방 팬트리와 홈 카페장, 와이드 다이닝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답니다. 팬트리로 수납 확보, 홈 카페장으로 분위기 업, 요리할 맛 나겠는데요. 주방 동선은 효율적인 D자 구조인데요. 주방 상판, 벽체는 세라믹 타일로 되어 있고요. 가구는 외산 가구로 고급스러움과 내구성을 살렸습니다. 인덕션, 오븐, 식기세척기는 옵션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엘리카 외산 후드는 외산 주방 가구를 선택하면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주방 안쪽은 세탁기실과 실외기실이 있습니다. 이곳은 주방을 마주보고 있는 거실인데요. 양면 아트월과 사면 간접 조명, 그리고 원목 마루까지 고급스러움을 더했네요. 아트월은 컬러 선택이 가능하고요. 바닥은 강마루와 강폭 브러쉬 마루, 원목 마루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조명은 거실 조명 고급화 옵션을 적용했는데요. 상황에 따라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겠네요. 이제 안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붙박이장으로 슬라이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파우더룸, 드레스룸, 욕실이 설치되어 있네요. 와, 붙박이장에 드레스룸까지 이불이며 계절옷 모두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쪽 욕실도 둘러볼게요.
욕실일과 마찬가지로 고급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욕실인은 유럽산 타일 벽과 바닥 타일, 그리고 엔지니어 스톤 선반, 그리고 풀 슬라이딩 욕실장, 조망형 욕조, 다기능 욕실 펜. 와, 수정까지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레미안 네벤트스 확장형 84A를 둘러봤는데요. 고급스러우면서 트렌드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레미안 네벤트스입니다. 곧 분양을 앞두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청약의 신 IMF 정지영이었습니다.